근육 성장을 위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포지션 스탠드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총 단백질 권장량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가급적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에 왜 유리한지에 대하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5개의 주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05년 앤더슨은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효과를 최초로 실험하였는데 운동 직후 25g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를 반박하는 4개의 연구들도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모터는 근육이 단백질에 반응하는 시간은 운동 후 최소 24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년 쇼펠드는 운동 직전과 운동 직후 각각 25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근력과 근육 사이즈를 비교한 실험 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결국 하루 총 단백질 권장량만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온펠드의 메타 분석과 실험 결과는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효과를 부정하는 데 빈번하게 언급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효과를 부정하는 주요한 4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쇼펠드의 실험 방식과 동일하게 운동 직전과 운동 직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근육 성장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실험 결과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연구들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20명 내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연구였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20g 내외의 섭취량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셋째,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운동 볼륨이 근육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너무 적었습니다. 가령 2016년 쇼펠드의 실험을 보면 10주 동안 21명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25g의 단백질을 운동 직전과 운동 직후 각각 섭취하게 하면서 총 30시간 운동을 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3시간 운동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06년 켄도우의 실험에 참여한 38명의 참가자는 모두 연령대가 59세에서 76세였습니다. 넷째, 고품질의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호프만의 실험에서는 저품질의 콜라겐 단백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떤 실험은 근육 사이즈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의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어떤 실험은 총 칼로리 섭취량의 설정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효과를 부정하는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운동 직전이든 운동 직후이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맥노튼의 연구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직후에 40g과 20g의 단백질을 각각 섭취하게 하였는데 40g의 단백질 섭취에서 견조하게 높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견 단백질 섭취량과 관련되어 보이지만 한편으론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는 아직 단백질의 섭취 타이밍과 그 효과에 대하여 정교하게 실험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가령 운동 직후 발생하는 단백질 합성률의 변화가 24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섭취되는 단백질의 합성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실험이 아닌 실생활에서 단백질을 탄수화물, 지방과 같이 섭취할 경우 단백질 합성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하되 운동 직후에는 2시간 이내 가급적 빨리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운동 직후에 빨리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둘째, 하루 섭취량을 3시간에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2012년과 2013년 모어는 운동 후 12시간에 걸쳐서 총 80g의 단백질을 3그룹에게 40g씩 6시간마다, 20g씩 3시간마다, 10g씩 1시간 30분마다 섭취하게 하였는데 20g씩 3시간마다 섭취한 그룹에서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화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어의 연구는 첫째, 장시간에 걸친 실험이 아니었으며
둘째, 세 종류의 용량으로만 실험을 했으며, 셋째, 80g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일상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보다 훨씬 빠르게 소화되는 유청 단백질을 실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보완한 다수의 실험들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 두 번의 실험을 통하여 아키에로는 단백질을 하루에 5에서 6회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성장에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1995년 밀 워드가 주장한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임계점이 있다는 머슬풀 효과와 2010년 에서톤이 근육에는 단백질 합성률을 통제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으며 단백질 섭취 후 90분 후에 합성률이 최대화되고 다시 90분 뒤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감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스포츠영양학회에는 학계에서 아직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체중에 따라 약 20g에서 40g의 단백질을 3시간이나 4시간마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자기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만 201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는 잠자기 30분 전에 30에서 40g의 카제인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카제인을 섭취해도 지방분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아침에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4주 이상 실험이 진행되는 연구는 2개인데 2015년 스나이더스는 12주간의 실험에서 자기 전 카제인이 근육 성장에 증가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총량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안토니오는 8주간 단백질 총량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자기 전 카제인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근육량이 0.4kg 증가한 반면 카제인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1.2kg 증가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 전 단백질의 효과는 주로 운동량에 영향을 받지만 자기 전에 카제인을 섭취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제스포츠영양학회는 향후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기 전 30에서 40g의 카제인 섭취는 근육 성장과 에너지 대사에 유리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